평소 키보드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키보드를 사용하게 되면 손이 정말 아픕니다. 그래서 이를 완화하고자 키보드들을 정말 여러 가지 많이 바꿨죠. 제가 가지고 있는 키보드 금액만 해가지고 100만 원은 안 넘을 거예요. 50에서 100 사이. 그리고 오늘 이 아픈 손을 완벽하게 해결해보고자 이 제품을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샤인머스켓 에어 손 마사지. 손만 집중적으로 마사지해주는 그런 신박한 제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설명서도 존재를 하니까 구입하시는 분들은 설명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박스를 뜯은 제품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디자인 하면 약간 아이언맨 그런 슈트 그런 느낌 나지 않나요? 색상이 화이트 실버 조합이어가지고 매우 세련되게 생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자체가 되게 과하지 않은 딱 디자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디자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뭐 전원 껴가지고 동작을 하냐 그런 부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타입C로 연결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충전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냥 꽂아놓고 사용도 가능하고요. 그 소리는 휴대가 가능한 그런 좋은 제품이다. 그래서 타입C 케이블까지 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충전부가 타입C로 만들어지면 막 최신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딱 그런 제품이에요. 최신 제품. 자, 그러면 패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죠. 여기 밑에 이렇게 움푹 파인 부분 보이죠? 여기가 이렇게 전원 버튼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와이파이처럼 생긴 게 강도 조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작은 손, 큰 손이라고 해가지고 여성분들 아니면 남성분들을 맞춰가지고 선택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동작을 한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 맨 위에 누르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온열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쪽을 보시게 되면 잘 보이죠? 오돌토돌한 게 있어가지고 이게 혈자리들을 자극해서 혈액순환과 손의 피로도를 낮춰준다라고 합니다. 기본 15분 타이머가 동작을 하기 때문에 켜놓고 기다리면 15분 뒤에 자동으로 마사지가 종료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엄청 편하게 사용할 수 있죠. 더불어 이 제품은 KC 인증마크까지 받은 제품이다 보니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자, 그러면 사용 방법은 이렇게 손을 넣고 전원을 켜요. 그 다음에 저는 남성이니까 이 위에를 이렇게 누르고 이걸로 강도를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강하게, 그 다음에 요걸 누르면 따뜻하게, 이렇게 들고 그냥 할 수도 있어요. 되게 편해요. 진짜 지금 약간 워밍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것 같네요.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면 내 손에서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15분 내에서도 정말 다양한 동작들이 코스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분 동안은 이런 동작, 몇 분 동안은 이런 동작,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손을 전체적으로 마사지 해준다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날씨도 추워지기도 하는데 온열 기능이 있다 보니 뜨끈하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고 가방에 넣고 다니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 소리는 밖에서 일을 하다가 아, 손이 너무 약간 뻐근하다 그러면 그냥 여기다 냅다 손 넣어버리고 바로 동작시키면 마사지가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15분이 지났고 손 보시면 이렇게 혈자리라고 하는 그 위치들에다가 구멍들이 이렇게 송송송송송 나 있어요. 그래서 매우 시원하다 보니까 저는 정말 자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제품 누구한테 추천을 드리냐? 저처럼 손목, 손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무조건 필수 제품입니다. 그리고 오전이나 잠자기 전에 막 손이 붓거나 막 손마디가 저리신 분들 사용하시면 일단 만족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사지가 강약 조절이 되다 보니까 필요한 만큼만 마사지도 가능하고 원하는 시간만큼만 사용하다가 전원을 꺼버릴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매우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수족 냉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매우 효과적이라고 해요. 아마 온열 기능과 손을 계속 주물러주다 보니까 혈액이 돌면서 완화시켜주는 게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솔직히 잦은 필기를 하시는 학생분들, 현대사회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직장인 우리 모두
이 샤인머스켓 에어 손마사지기를 사용하면 정말 혈액순환과 피로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매번 저처럼 이렇게 우두둑 우두둑 이런 거 그만하시고 이거 자주 하면 손 마디마디가 두꺼워진대요. 그래서 제가 좀 두꺼워졌거든요. 샤인머스켓 에어 손마사지기로 안전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손, 손목을 풀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샤인머스켓 에어 손마사지기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또 해야겠다 또. 아 이거 너무 좋아 이거.